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6조 6,406억짜리 회사이고요. 대충 대주주가 한68% 6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요, 은행. 지금 국채금리 상승 지수에 은행주 계속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를 했냐, 그래서 KB는 얘가 대장주인 것 같아요. 지금 은행주 중에 6% 상승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찬밥 심세 됐다가 이제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한 3년 보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금리 대출이 뭐 1%대 뭐 그쯤인데 이제 결국에는 4%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금리 장사해야죠, 은행. 은행이 노다지 나는 겁니다. 자, 장투 하실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은행 관련주. 결국엔 금리 올라가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뭐 출렁이고 점점 저점 올라가면서 지금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내일주, 지금 은행주가 계속, 여기랑 보험주 계속 들썩거리죠. 얘도 이번에 한번 자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8,990원에서 8,840원에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2차적으로 8,440원에서 8,650원 사이에서 2차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르지 만약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8,300원 정도가 1차 손절라인일 것 같고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손절라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년 가지고 하시면은 얘네 나중에 올라가면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0,000원대까지 보이고요. 2차적으로는 여기 11,000원대까지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 분들은 이쪽 16,000원대까지 한 3년 정도 이상 3년 정도 가지고 가시면 16,000원대까지 보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 지금 2번 자리에서 한번 올려줬다가 지금 다시 내리면서 여기까지 올려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여기나 이쯤으로. 그래서 다시 조정 보이다가 여기까지 조정 보일지 여기까지 다시 내려서 조정 보일지 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재차 상승하는 이런 길 방향의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